그렇게 이야기해야 아이들이 든든하게 있고. 11월 달 11월 복장으로 복장. 와야 한다. 12월 복장도 괜찮아요. 네. 자, 이쪽 볼게요. 네, 여러분이 장기자랑을 할 무대입니다. 무대가 여기 좀 이렇게 폭이 그렇게 넓지 않네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장기자랑 준비해 주세요. 천호 중에 스타들이 많이 탄생해야 됩니다. 샤워장이 저 아래 남녀 세 꼭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간이 샤워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근데 학단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울타리 바깥쪽에 여덟 꼭지짜리 샤워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남녀를 구별해 놓지 않고 그때 그때 따라서 남자가 이용하거나 여자가 이용하거나 하는 식으로 사용해요. 근데 5월 달은요, 아이들 땀 내지 않고요. 또 아이들은 나와서 잘안 씻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개방되어 있으면 애들이 아, 자기 이거는, 아이들을 보는 기억 안할 거야. 간이로. 머리 정도 감을 거예요, 아, 애들은. 여기, 아, 머리 감는 것도 여기를, 우리는 지금 외부 수도 배수대가 지금 거의 50꼭지가 넘거든요. 거기에 모두 샤워기가 달려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머리 감고 발 씻고 할 때, 이렇게 올리기 힘들잖아요. 거긴 찬물 안 나오죠. 아, 끝까지 안 나오잖아. 우리 캠핑에 모든 수도꼭지로 온수가 나옵니다. 아, 밖에 있는 것도요? 네. 여기는 저희들이 자랑하고 싶은 시설 중에 하나인데요. 우와. 네, 여기 식기 세척장이고요. 그 이야. 다음에 요거는 미생물 발효기구 직천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미생물 발효가 일어나는 중이고요. 음식 쓰레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오, 발효가 중이네. 야, 이거 하나가 학습이네, 자체가. 요거로 해서 요걸 저희가 닭이 먹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뭐 텃밭 같은데 요거는 저게 모자라서 추가로 들어온 기계인데 요거는 분쇄 건조. 여기서 분쇄해서 건조돼서 나옵니다. 요것만 큰한 7, 8천만 원. 항상 친환경 세제가 준비가 되어 쓰레기장을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쓰레기장을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가능한 크게 만들어라예요. 응? 가능한 크게. 크게 만들지 않으면 쓰레기장 주변이 제일 지저분해요. 제일 지저분해, 맞아요. 나가면 그거를 빨리 정리를 해서 다음 고액에 쓰는 거거든요. 그 시간 동안 일찍 와도 입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렇죠. 여기 들어와서 가지고 저기 어디서 모여서 밥도 먹고 밥식 먹고 여기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저기 보시면 망루도 있고 그때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트램펄린으로 좀 바꾸기가 있어요. 위험도가 좀 있어서 방방이가 있어서 방방이를 해놓으면은. 여기가 남녀 샤워장 메인이에요. 남녀 샤워장 메인이고 남자 셋, 여자 셋 꼭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날 이제 아, 화장실?
샤워장. 여기 메인 샤워장이에요. 샤워장. 네. 그다음에 여기 여자 화장실 두 개 더 있어요. 아까 전쪽에 있는 화장실 말고, 네, 이쪽에 화장실 두 개 더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여자아이들의 텐트를 요 주변으로 설정을 해주면 애들은 여기만 쓰면 돼요. 저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쪽에 여자 화장실을 임시로 남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긴 한데요. 여자애들 7명이라면서요? 아니, 안 해요. 아, 그 총 몇 명이에요? 8반. 56. 56명이 충분히 있어요. 두 개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몇 년 살았는지 아세요? 캠핑 부분에 대해서는. 자, 여기 처음 있어요. 왜냐면, 저도 뭐, 한번 다 다녀보셨겠지만, 캠핑 가서, 저거 찾아가지고 그걸 할까라고 하는데, 그런 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밑에서 또 있으니까, 또 어떻게, 뚫고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 요번에 그거 안 하시는 것 같더라. 소시지 만들기 체험, 피자 만들기 체험. 그거 아니에요. 아. 좋아요, 그게? 좋아요? 아니. 추천이에요? 아. 메이크업가요? 그거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 진짜 아이들에게 부담이. 그러니까 여기가 소세지 한 장인데. 애들을 놀게 하지 말고. 여기가 소세지하고 피자 만들기 체험 한 장인데. 피자랑 베이컨? 하자. 딴 데 가서 하려면 엄청 비싸요. 토끼도 있네. 여기는 얼마예요? 제 토끼 여기가... 좀 찍으세요. 1인당 10,000원 정도 부담인 걸로 알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는 거죠? 뭐, 다 같이 할 수도 있고. 아, 다 같이 만 원? 네, 아니야. 같이 만 원? 아니야. 아니, 뭐 제가 말했다 그래서 뭐 저 사람이 그랬는데, 왜? 아, 그게 아니라. 애들도 평소에 못 해보던 뭐 여기 가면 좋죠. 요즘 그 한번 만들어 먹게 하지 뭐 수제 체험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 계신 분이 그 수제 저희는 댓글들이 많기 때문에 아닌데요. 자기 임실 치즈 거기 가면 항상 치즈 만드는 거 하고 피자 만들어서 여기서 그냥 시설만 좀 들여다보세요. 네. 정말 깔끔하게 잘 운영되는 곳이고 네. 그 다음에 무항생제 한 돈을 주재료로 해서 만들어요. 여기 한 시간에 몇 명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뭐 몇 명이다? 40여 명이었나? 한 번 할 때? 네. 여기가 이제 새로 건축한 샤워장과 화장실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샤워장은 한국에서 안 해놨고 그냥 통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렇게 시간만 나눠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저기에 여덟 꼭지죠? 네. 여덟 꼭지 샤워장이 있고 화장실은, 예. 화장실은 요 앞에 쪽에 두 개씩 두 칸이 많아요. 여자애들이 여기 아래쪽을 써서 이거 두 개를 쓰는 거예요. 네. 충분합니다. 여기 미러공원. 여기 한반도 모양의 미러공원. 한반도 모양. 여기 앞에 저 측백나무 보이는 데 있죠? 이제 봄 되면 다 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파랗게 다 올라오잖아요. 5월이 딱 보기 좋죠. 나무로 된 미로공원이네요. 네. 요거를 여기로 들어가서 저기로 나오는데요. 한 바퀴를 다 돌면 팔도를 다 발로 꼭꼭 지며 밟은 게 됩니다. 아. 애들이 그것도 하나요? 그 여기 뭐 그 여기 프로그램도 있어요? 네, 그거 이제 저 프로그램과 관련된 건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는데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홍보팀 여기 프로그램들이 있죠. 일단 캠핑장에 대한 설명들은 다 드렸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